안녕하십니까. 부가가치세 5분 강의 김정철 세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음식점 매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음식점 매출 신고 횟수인데요. 법인이나 개인이나 간이가사자분들이 다 신고하는 횟수가 다 다릅니다. 보시면 법인 사업자분들은 1년에 4번, 개인 사업자분들은 1년에 2번, 4,800만 원에 미달하는 매출이 미달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이제 간이가사자라 그러시는데요. 1년에 한 번만 간소하게 하게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. 좀 살펴보면 법인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신고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1분기 때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을 4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고 있고요. 개인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인데요. 상반기, 하반기 나눠서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매출은 그 다음 달 7월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하게끔 하고 있고요. 간이가세자분들은 영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신고 횟수를 가급적 적게 줄여주고자 1년에 한 번만 신고하게끔 하고 있는데요. 1년에 1회이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을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하게끔 한번 신고하게끔 하고 있습니다. 매출 신고 시 주의사항인데요. 일반적인 도매나 소매나 업종들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음식점의 특성상 신용카드 매출이 되게 많이 발생하십니다. 그 신용카드 매출에 누락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신데요. 포스기에서 나오는 매출 내역이라든가 아니시면 홈택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사이트가 있는데요.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고 하면 신용카드 매출 내역이 거기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매출 신고를 꼭 빼먹지 말고 하셔야 되고요. 요즘에는 배달 앱들이 많이 나와 있죠.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, 배달통 등 앱 주문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요.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 가끔씩 잊어버리시고 이 매출을 누락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십니다. 그러니까 앱 주문에 관련된 매출도 꼭 신고하셔야 되고요.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이런 경우들은 주로 이제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한밭집을 운영하시는 경우들에 그 건설 업체에서 단체로 와서 이제 인부들이 일하고 식사를 하고 가시면 그 건설 회사에서 세금 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아니시면 단체로 먹는 회사들이 세금계산서를 월 단위로 발행해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그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부는 신용카드 세액 발급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고 하시면 그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게 신용카드 발급 세액 공제도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.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음식점 매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